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 번지 소식이 오늘 나왔습니다. 저는 제 생각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아니라 그냥 그 너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거 자세히 읽고 싶으시면 저는 영상 밑에 링크를 놓을 거예요. 그럼 한번 시작해 봅시다. 오늘 저한테 중요한 부분은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한 끝없는 탐색이라는 부분입니다. 뭐 형 한번 여기 그 무기 유형 120 벤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저희는 PVP에서 발속 120의 공격적 핸드캐논이 매우 유리하다는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당 무기의 사거리 이점은 완전히 없애지 않으면서 약간의 변경점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형 무기는 사거리 능력치에 따라 피해 및 조준 보정 거리가 2부터 4m 사이로 감소합니다. 이는 빛의 저편에서 받을 사거리 강화의 절반 정도입니다. 이거는 무슨 뜻인지 생각하면 저는 그냥 지금 사거리 좀 짧은 120펜캔은 2m 너프 당하고 그리고 사거리 엄청 높은 120펜캔 그 50펜캔 예를 들어서 아마 4m 너프 당할 거예요. 괜찮은 너프인다고 생각해요. 이런 너프 당해도 다음 시즌부터 120펜캔 많이 볼 거예요. 보기로는. 근데 제일 중요한 너프는 빠른 무장 너프입니다. 이 특성은 또 빠른 교체 속도를 위한 특성이지만 조작성 또한 120 지속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그냥 조작성 120 플러스였어요. 그거는 아주 제일 중요한 스탯이었어요. 여기 이는 조작성이 낮은 무기에 공격적 산탄총, 저격총, 핸드캐논 사용의 단점을 완전히 무효화시켜 저희가 바란 것과는 다르게 작용했습니다. 그 무기들은 단점이 존재해야 하며 특성을 통해 무기를 완벽하게 만들면 균형을 파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발로 처치할 수 있는 무기로에 속한 산탄총의 빠른 교체 속도를 허용한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조작성 보너스가 해당 무기로 교체 또는 조준 시 1초간 적용된 후 사라집니다. 새롭게 획득하거나 기존에 갖고 있던 벨윈터의 거짓말과 별의 지평선 특성이 빠른 무정에서 과잉으로 대체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은 아마 이런 무기가 좀 더 사용하게 될 거예요. 한번 이 리토 테일 해봅시다. 우리는 지금 그냥 결작으로 조작성이 있고 그리고 계속 그냥 빠른 무장이랑 그런 핸들링 조작성 걸작 그리고 스냅샷 조종경 이런 커미네이션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그냥 불초기 그 라이프트 배럴보다 더 중요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조작성이 작아져요. 그래서 그런 풀초기 아니면 다른 것도 있을까? 배럴 슈라우드? 배럴 슈라우드도 나쁘지 않을걸? 그 조작성 버프 때문에. 근데 아마 이런 컨비네이션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빠른 무장이랑 스냅샷. 그리고 다음 시즌부터는 그냥 벨빈터 거짓말, 지금 갖고 있는 벨빈터 거짓말까지 빠른 무장 대신 과잉이로 바꾸는 것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요즘은 그냥
그 배드민턴 거짓말이 제일 뭐 메타죠. 사람들이 진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꿈으로 좀더 다양한 샷건을 보이게 될 수도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전 이너프 괜찮다고 생각해요. 좀 아쉽네요. 샷건 때문에 아쉬운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나이퍼도 바른 무장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좀 쓰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샷건보다는. 근데 뭐 괜찮을 거예요. 다음 시즌부터 인어프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댓글을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그리고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